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제 속도가 느려지죠. 그거는 하드디스크의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 조각 모음을 수행해서 분산된 파일들을 갖다가 연속적으로 다시 재배치, 재배열해줘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속도가, 저하된 속도가 나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속도 저하인 경우에는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해줘라.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디스크 조각 모음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속도. 속도 개념이다라는 거고, 속도 개선. 그다음에 하드디스크 인식 불능인데요. 하드디스크를 인식하지 못할 때는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 정보를 갖고 있는 CMOS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설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의 케이블 연결 상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사를 했다거나, 또는 본체에 이동이 있었을 경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 점퍼 설정 같은 경우는 시리얼 ATA 방식 이전 하드디스크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CMOS가 변경된 경우 있어요. 이럴 때는 최신 백신 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를 치료해 줘라라는 거죠. 그리고 CMOS 셋업 들어가서 다시 설정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드디스크 전원, 그다음에 그 컨트롤러 연결 상태, 점퍼 설정,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마스터 슬레이브. 그다음에 CMOS 셋업에서 하드디스크 설정 상태 확인하라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파티션 설정 오류일 경우에 F디스크로 하드디스크를 갖다가 재설정해 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드디스크 인식 불능. 이번에는 이제 CD롬 또는 DVD. 그 드라이브가 인식을 못할 때, 이때는 해당되는 시스템에 맞는 드라이버를 갖다가 설치해 주면 되는 거고, 아울러 케이블 연결 상태도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CMOS 셋업 할때 이제 비밀번호 잊어버린 경우,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우리 메인보드를 보게 되면 메인보드에 동그란 모양의 배터리가 있어요. 그 배터리를 뽑았다가 다시 끼게 되면 CMOS 내용이 초기화 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패스워드, 암호도, 비밀번호도 다시 세팅이 되는 거죠. 초기화되기 때문에 CMOS 셋업 시 비밀번호 잊어먹은 경우 메인보드에서 배터리를 뽑았다가 다시 끼면 돼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어렵지 않죠? 전기가 나갔을 때. 전기가 공급이 안될때 전원을 공급해 주는 장치다. 그런데 이렇게 한글로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그러면 어렵지 않죠. 모르네요. UPS 영어로 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UPS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실은요. 병원이나 이런 큰 건물 같은 데 가면 UPS실, 그러니까 전원 공급해 주는 장치를 보관한 장소를 갖다가 UPS실 뭐 이렇게 관계자의 접근 금지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병원 같은 데선 UPS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가겠습니다. 정전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작업 중인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시스템에 일정한 전기를 공급해 주는 장치다라는 거. 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 파워, 힘. 여기서는 전기 공급해주다, supply. 그래서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약자예요. UPS 같이 알고 가시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자동 전압 조절기 그러면 어렵지 않은데 AVR 그러면 어렵죠. 실질적으로 전기 쪽에서는요, 자동 전압 조절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AVR 이렇게 얘기합니다. A는 automatic이고 전압이라는 거는 우리 110V, 220V의 볼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볼테이지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R이라는 거는 일정하게 조절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레귤레이터의 약자고요. 그래서 AVR은 자동적으로 전압을 갖다가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장치 가겠습니다. 일정 전압의 변동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출력 전압을 유지시켜 준다. 그래서 자동으로 오토매틱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AVR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엔 정전압 정주파 장치인데. CVCF, C는요, 컨스턴트, 그러면 일정하게, V는 볼트, 마찬가지로 컨스턴트, 일정하게, F는요, 프리퀀시, 주파수야. 그래서 일정한 전압,
일정한 주파수를 유지시켜주는 장치를 CVCF라고 그래요. 전압, 볼트, 주파수, 프리퀀시 됐죠? V하고 F를 갖다가 항상 일정하게 컨스턴트, 그래서 CVCF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지 보호기인데, 서지 프로텍트인데, 의미 그대로 서지에서부터 프로텍트, 뭔가를 보호해준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서지부터 보호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지라는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지라는 건 뭐냐면 갑자기 전압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서지라고 합니다. 그걸 보호해주는 거니까 서지 프로텍터, 서지 보호기. 전압이나 전류의 갑작스런 증가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가전제품이 손상을 입거든요. 그걸 갖다가 프로텍트, 보호해주는 장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원 관리 장치, UPS, AVR, 그 다음에 CVCF, 서지 프로텍트까지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PC 업그레이드 가겠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라는 의미, 업이라는 건 올리다라는 뜻이고, 그레이드는 무슨 뜻이에요? 등급. 그죠? 등급을 올리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컴퓨터에서는 업그레이드가 어떤 의미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더 좋은 걸로 바꾸는 거예요. 시스템의 성능을 높인다. 결론적으로 하드웨어 빠른 걸로 바꾸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성능이 좋은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거죠. 그게 바로 업그레이드다라는 거. 그래서 업그레이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뭐 하드웨어만, 소프트웨어만 이런 건 아니에요. 업그레이드라는 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첫 번째로 이제 CPU를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거. CPU, 센트럴 중앙 프로세싱 유닛, 중앙 처리 장치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속도 개념이죠. 현재 사용 중인 메인보드가 교체하고자 하는 CPU를 지원하는지 확인해라.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CPU를 업그레이드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메인보드가 받쳐주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새로 사고 만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램 업그레이드, 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꽂을 수 있는 공간, 우리가 램 소켓이라고 그러는데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512MB로 구성할 때 256MB 두 개를 끼는 것보다 512MB 하나를 끼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비근한 예인데, 예를 들어서 2기가 두 개를 끼는 것보다 4기가짜리 하나 끼는 게 좋다 이 얘기예요. 요즘은 이제 기가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건 뭐냐면 램은 접근 속도의 단위인, 램의 접근 속도 단위가 이제 나노초인데요. 나노초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치가 높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램의 경우, 나노초 같은 경우는 수치가 작을수록 성능이 좋아요.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또 장난을 칩니다. 조심하시고요. 다시 한번요. 램이라는 거는 성능 단위 나노초인데 얘는 일반적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램은 아니다. 수치가 작을수록 성능이 좋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하드디스크 업그레이드. 하드디스크 업그레이드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용량이 큰 걸로 대체하는 거죠. 여기 마스터 슬레이브 설정해 준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리얼 ATA 방식 이전. 그래서 시리얼 ATA 방식에서는 설정하지 않아요. 마스터 슬레이브를. 아울러 하드디스크의 그 속도 RPM이라 그러는데 얘는 RPM 수치가 높은 것이, 큰 것이 성능이 좋은 거예요. 이거 조심하시고요. 윈도우즈에서의 PC 관리라는 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하드디스크, 그 디스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 검사, 오류 검사 이렇게 불러요. 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디스크에 대한 검사다.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겠습니다. 파일과 폴더, 우리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파일과 폴더는 기본 개념이죠. 아주 너무 중요한 개념이고 파일을 폴더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디스크의 논리적이고 물리적이라는 거는 기기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물리적인 오류, 에러를 검사하고 그 다음에 수정까지 해준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검사라는 의미는 오류를 체크하고 수정까지 해주는 개념. 이거 신경 쓰셔야 돼요. 오류 검사, 수정. 그럼 검사라는데 어떻게 검사를 하냐?
바로 이거죠. 잃어버린 클러스터, 그 다음에 FAT,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 그래서 파일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테이블이에요. 우리 주민센터, 동사무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스크의 오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디스크의 논리적이고 물리적인 오류를 검사하고 수정한다 이거죠. 논리적인 오류, 디스크 표면을 검사해서 실제 드라이브의 오류나 불량 섹터를 검사한다 이거죠. 불량 섹터. 우리가 이 디스크라는 거는 잠시 후에도 보겠지만은 헤더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죠. 트랙이죠. 우리 육상 트랙. 바로 그거예요. 트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꺼번에 데이터를 읽고 저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섹터라고 있어요. 그만큼 나눠놓는 거죠. 이 섹터의 사전적인 의미가 부채꼴, 부채호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디스크는 트랙과 섹터로 나눠집니다. 근데 그 섹터가 불량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불량 섹터를 검사하는 거예요. 뭐가? 디스크 검사가. 그 다음에 또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CD-ROM이라든가 DVD 또는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디스크 검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말장난 잘 치는 거죠. 좌우단과 CD-ROM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디스크 검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없어요. 그 다음에 사용 중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사용 중인 경우는 나중에 하도록 검사하도록 이야기 된다라는 거죠. 맞다 틀리다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디스크 검사는 어디서 하느냐? 우리 파일 탐색기. 윈도우즈 10에서는 파일 탐색기, 윈도우즈 7에서는 이제 윈도우즈 탐색기, 뭐 같은 탐색기이기 때문에 탐색기에서 검사할 드라이브의 바로가기 메뉴에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속성을 클릭하게 되면 속성 대화 상자에 도구 탭이 있습니다. 도구 탭 꽁꽁 숨겨놨어요. 거기서 오류 검사 항목에서 검사를 클릭하면 돼요. 뭐 백문이 불여 일견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지금 여기 C, D, E, F 이렇게 드라이브가 있지 않습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속성이 있죠? 속성을 클릭해요. 그러면 디스크 속성 대화 상자가 열렸을 때 여기 이제 일반 탭에 디스크 정리 보이시죠?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도구 탭을 누르게 되면 여기 오류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죠. 오류 검사. 그래서 검사를 클릭하게 되면 디스크 검사 가 실시가 된다라는 거죠. 오류 검사 나와 있죠. 드라이브의 파일 시스템 오류가 있을 경우 검사하십시오 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 부분 드라이브 최적화 최고로 적합한 상태 및 조각 모음. 그래서 디스크 조각 모음 및 최적화인데 뭐 이렇게 또 거꾸로도 불러요. 됐고 잠시 후에 또 돌아오기로 하고요. 네, 요번엔 디스크 포맷 가겠습니다. 이 FORMAT 포맷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스크는 트랙과 섹터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맷이라는 작업은 좀 힘들어도 트랙과 섹터로 구성하는 작업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위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한다고요. 아, 요즘 컴퓨터가 되게 느려졌다. 문제가 생겼다. 그분 주위에서 컴퓨터 할 줄 아시는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포맷해 그래요. 포맷. 그 포맷은 바로 트랙과 섹터로 다시 나누는 겁니다. 근데 포맷을 모르시면 포맷이 뭔데? 이러면 안 되죠. 포맷이라는 거는 하드디스크의 트랙과 섹터를 다시 만들어주는 행위예요. 그럼 얘는 어디서 하느냐? 마찬가지로 이제 파일 탐색기에서 포맷할 드라이브 선택한 다음에 관리 탭에 관리 그룹에 가게 되면 포맷이 있어요. 포맷을 클릭하거나 바로가기 메뉴에 포맷이 있어요. 얘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기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요. 포맷 있죠? 여기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탐색기에서 이 드라이브를 선택하게 되면 이 관리 탭이 나타나요. 여기서 포맷을 눌러도 되는 거죠. 포맷. 그래서 이 포맷이라는 작업은 막 하시면 안 돼요. 트랙과 섹터로 나눠주는 거를 뭐라 한다? 포맷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시스템 최적화 관리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시스템은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고요. 최적화라는 거는 최고로 적합한 상태를 만드는 거. 그게 최적화예요. 별거 없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최적화 관리 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유지 관리 프로그램에는 메인터넌스죠. 유지 관리라는 거는 디스크를 정리. 디스크 정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냉장고를 정리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뭐 날짜 지난 거, 그죠? 그런 것도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스크 정리는 버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간을 확보한다라는 거고, 정리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오래 쓰다 보면 파일을 저장했다가 지우고 또 다른 파일 저장하고, 그럼 모든 파일이 크기가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각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오래 쓰면 느려지는 겁니다. 하드디스크가 조각이 난 걸 다시 모아주는 현상, 작업, 그게 바로 조각 모음이에요. 그래서 조각 모음을 함으로 해가지고 컴퓨터가 그 최고로 적합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디스크 조각 모음 및 최적화, 이렇게 뒤에다 최적화를 붙이는 것 뿐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당연히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하지 않는 게 좋죠. 근데 어느 누가 이거 불필요한 건데 나 설치할래 이런 분이 어디 계세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가급적 불필요한 거 설치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시스템 최적화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체크해줘라, 점검해줘라. 이게 바로 컴퓨터 시스템을 최고로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최적화 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디스크 정리가 있는데, 디스크 정리는 말씀드린 대로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윈도우즈에서 디스크 사용 가능한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하는 작업, 이게 바로 정리, 디스크 정리고.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냉장고를 정리했다 그래서 냉장고 크기가 커집니까? 전체 크기가, 자체 크기가, 그건 아니잖아요. 안에 있는 공간이 좀 확보되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 전체 크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얘도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장난이죠. 예를 들어서 디스크 정리를 하게 되면 디스크 전체 크기가 커진다. 아니죠. 디스크 원래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뭘 정리하느냐. 임시 파일, 템포러리 파일, 또 휴지통에 있는 파일,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또 임시 인터넷 파일. 이건 이제 템포러리 파일이나 임시 인터넷 파일이나 같은 이제 임시 파일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웹페이지 등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버려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죠. 디스크 정리 대상에 해당하는 파일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럼 어디서 하느냐? 시작에 윈도우즈 관리 도구에 디스크 정리를 클릭해서 실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윈도우 10 기준이에요. 시작에 윈도우즈 관리 도구에, 좋죠? 관리 도구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거기에 디스크 정리를 클릭해서 실행한다라는 거죠. 디스크 정리 볼까요? 지금 탐색기에서는 바로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나서 관리에, 관리 탭의 관리 그룹의 정리, 바로 이 부분이죠. 정리를 클릭하게 되면 컴퓨터가 분석을 해요. 이 하드디스크, 바로 이 부분이죠. 디스크 정리할 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험지에서 잘 나오는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여기 삭제할 파일이라고 있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운로드한 파일, 여기 삭제할 파일,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임시 인터넷 파일, 오프라인 웹페이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좀 밑으로 좀 내릴까요? 뭐 휴지통, 임시 파일, 뭐 미리 보기 사진, 뭐 이런 것들, 뭐 배달 최적화 파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리한다 이거죠. 정리됐고, 그 다음에 시작에 윈도우즈 관리 도구 들어가도 되는 거고, 그 다음 잠시 후에 보겠지만 여기 최적화, 최적화를 누르게 되면 최고로 적합한 상태, 뭐예요? 조각 모음, 조각 모음 및 최적화, 그것도 실행을 해요. 보겠습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 및 최적화.
얘도 마찬가지로 그 시작의 윈도우즈 관리 도구에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를 클릭해서 실행해도 되고요. 아까처럼 파일 탐색기에서도 되고. 그 다음에 단편화라는 거는 저장된 파일들을 모아 디스크를 최적화 상태로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율이 10%를 넘게 되면 조각 모음을 해라 라는 거죠. 몇 퍼센트요? 10% 숫자적인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디스크 조각 모음의 가장 큰 목적은요, 이거예요. 단편화를 제거해서 디스크의 수행 속도를 높여라.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조각이 난 걸 모음으로 해서 컴퓨터가 빨라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네요. 처리 속도 면에서는 효율적이나 당연하죠. 총 용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CD-ROM 드라이브, DVD 드라이브, 그 다음에 네트워크 드라이브, 또 윈도우즈가 지원하지 않는 압축 프로그램, 얘네들은 디스크 조각 모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잘 말장난 치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이게 바로 컴퓨터 시스템의 최적화 개념이에요. 인터넷 주소 체계, IP 주소라는 거는 이제 모든 컴퓨터마다 IP 주소가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주민등록번호. 이러면 쉽죠. 가겠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한 주소이다라는 거고, 뭐가? IP 주소, IP 어드레스. 그 다음에 이 IP 주소는 두 가지가 현재 있어요. 뭐냐면 IP 버전 4, 그 다음에 IP 버전 6이 있습니다. 5는 없어요. 중간은 5는 건너뛴 거고. 그래서 IP 버전 4 같은 경우는 32비트예요. 그리고 IP 버전 6는 128비트입니다. 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IP 버전 4 같은 경우는 32비트니까 8비트씩 네 부분, 48에 32, 그래서 32비트예요. 됐죠? 이건 좀 숫자적인 개념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또 하나, IP 버전 4는 각 부분은 점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IP 버전 6는 128비트니까 16비트씩 8부분, 16 곱하기 8, 그럼 128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6는 콜론으로 구분을 해요. 요거는 IP 버전 4하고 6하고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섞어놓는 거죠. IP 버전 6이 점으로 구분한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IP 버전 6는 뭐예요? 콜론으로 구분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4는 점이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버전 4 같은 경우는 10진 숫자로 표현하고, 이것도 10진 숫자로 표현하고, 0에서 255까지 숫자를 사용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IP 버전 6는요, 얘는 16진수로 표기를 해요. 그러면 버전 4는 10진수고 6는 16진수예요. 여기 쉽죠? 6니까 6이니까 6, 16 이렇게. 그럼 호환이 서로 안 되겠네요? 아니요, 호환됩니다. 왜냐하면 호환이 안 되면 어마어마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비록 IP 버전 4는 10진수, 6는 16진수이지만 호환은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놔야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 IP 버전 4하고 6 구분 잘 하셔야 되고. 그럼 왜 6가 왜 나왔느냐라는 거죠. IP 버전 4는 32비트 주소 체계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요즘 IoT 인터넷 오브 띵즈, 사물 인터넷, 그 IoT 자체만으로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조심하시고. 우리 가끔 TV 보다 보면 선전 CF에 나오잖아요. 뭐 인공지능,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들어가는 거죠. 인터넷 오브 띵즈, 바로 그 개념입니다. 주소가 부족해요, 이제. 모든 사물에다가 IP 주소를 부여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죠. 전 세계에 증가하는 호스트의 주소를 활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왜요? 주소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그래서 1994년서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128비트의 IP 버전 6가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IP 버전 4에서 6로 올라가게 된 계기는 부족하다, 주소가. 그래서 IP 버전 6다. 그러면 IP 버전 6는 주소가 도대체 얼마큼 되느냐? 보세요. 43억의 4제곱. 어마어마하죠. 이것도 숫자적인 개념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43억의 4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간혹가다 시험 문제에서 나죠.
IP 버전 6 같은 경우 연속된 0의 블록은 콜론 그죠? 콜론으로 한 번만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1대1 통신의 유니캐스트, 그 다음에 멀티캐스트니까 많다라는 거니까 1대다가 되는 거죠. 1대다 통신의 멀티캐스트, 그 다음에 1대1 통신의 애니캐스트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주소 낭비를 갖다가 줄일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 종류만 좀 신경 쓰세요. 유니캐스트, 유니, 멀티, 애니 이렇게요. IP 버전 6.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네임 가겠습니다. 도메인 네임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IP 주소는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주민등록번호죠. 근데 우리가 친구 주민등록번호 부르지 않잖아요. 뭐 알지도 못하지만 이름 부르잖아요. 바로 이 도메인 네임이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이름이에요. 가겠습니다. 숫자로 구성된 IP 주소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뭘로 표현한다. 문자로 바꿔 표현한 것. 이것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도메인 네임이라는 거는 뒤에 이제 네임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문자로 바꿔서 표현한 거다. 문자로 표현한다. 숫자로 표현한 건 IP 주소다. 그거 혼돈하시면 안 돼요. 시험 문제에서 가끔 가다가 도메인 네임은 숫자로 구성된 이렇게 또 뻥을 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고유하게 존재한다. 뭐가? 도메인 네임. 그 다음에 영어 알파벳 숫자 한글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점을 이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인터넷 연결된 컴퓨터를 네 자리로 구분된 문자로 표현한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컴퓨터명이 와요. 컴퓨터명 점, 그 다음에 단체명 점, 기관명 점, 맨 마지막에 국가명, 컴단기국. 여기는 뭐 정리 안 해드렸지만 그렇게 알아두세요. 맨 앞에 뭐가 온다고요? 컴퓨터명 점, 그 다음에 단체명 점, 기관명 점, KR 국가명 이렇게 co.kr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www. 이게 컴퓨터명이 되는 거예요. 영진. 점. 그죠? 단체 이름. 기관명은요. co.kr 회사 대한민국 이런 거야. 그다음에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바로 이거죠. DNS요. DNS 뭐의 약자냐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약자예요. 도메인 네임 서버 또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 이렇게 가는데 아까 IP 주소는 뭘로 돼 있다? 숫자로 돼 있다. 도메인 네임은 문자로 돼 있다. 그거 바꿔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사용자가 도메인 네임을 입력하게 되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 IP 주소로 번역해준다, 바꿔준다. 그 바꿔준다를 갖다가 우리는 매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서로 매치시켜주는 거죠. 되게 중요합니다. 도메인 네임 시스템, DNS. 그 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RNIC에서 이제 관리를 하지만 전 세계적인 주소는 ICANN에서 관리를 해요. 이건 맞다 틀리다 구분만 좀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URL. URL이라는 거는 유니폼. 유니폼 그러면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옷, 유니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똑같은 형태의 그래서 유니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리소스, 자원, 로케이터, 위치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상의 각종 자원이 접근하기 위한 표준 주소 체계.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앞에 프로토콜이 와요. 프로토콜 콜론 슬래시 슬래시 예를 들어서 HTTP 이런 것들요. 그 다음 도메인 네임이 옵니다. 방금 전에 배운 도메인 네임 또는 서버. 그 다음에 포트 번호. 그 다음에 디렉토리 그러니까 폴더죠. 그 다음에 파일명 요 구조로 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포트 번호가 간혹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해요. HTTP 80 외우셔야 되겠죠? HTTP 80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의 약자요. 그 다음에 FTP File Transfer Protocol 파일 전송 프로토콜 21 Telnet 이제 사용하지 않지만 Telnet 23 Use 119 그 다음에 고퍼도 사용하지 않죠? 70 요거는 맞다 틀리다 구분만 좀 잘 하세요. 좀 힘드셔도 HTTP 80, 파일 트랜스퍼 21, HTTP하고 FTP는 보안에서도 간혹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잘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텔넷 23, 유스 119, 고퍼 70, 맞다 틀리다 구분만 좀 잘 하시고요.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요. 규칙. 그니까 약속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규약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프로토콜, PR로, 프로, TO,
COL, 프로토콜, 규칙과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하다 보면 규칙과 약속을 정해놓지 않으면 혼란이 오죠. 그래서 프로토콜이라는 걸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의 표준 프로토콜은 TCP/IP입니다.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TCP가 트랜스미션, 전송이라는 뜻이고 컨트롤, 제어, 프로토콜, 전송을 제어해주는 프로토콜,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의 약자고요.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IP라는 건 인터넷 프로토콜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뭐가요? TCP/IP 됐죠? 결론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종류의 컴퓨터끼리 상호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당연히 표준 프로토콜 약속은 TCP/IP다라는 거죠. 이렇게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뭐 TCP 역할이 많은데 일단 대표적인 거는 데이터를 이렇게 쪼개요. 한꺼번에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패킷이라는 단위로 나눠서 쪼개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TCP예요. 데이터를 패킷으로 나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나누고 묶는 역할, IP는요 전달하는 역할, 명령이 올바로 전송되도록 한다. 아무래도 이제 전달되지 못한 패킷은 다시 보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TCP/IP의 역할이다라는 거고, 자, 당간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은 뭐다? TCP/IP 됐고요. 이번에 이제 기타 프로토콜인데, 마찬가지로 프로토콜 규칙과 약속이에요. 약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프로토콜 HTTP 하이퍼텍스트, 하이퍼텍스트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인터넷을 할 때 내가 궁금한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그쪽으로 연결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이퍼 개념이고, 텍스트는 우리 어떤 텍스트 눌렀을 때 그쪽으로 연결되죠. 점프하죠. 그게 바로 하이퍼텍스트 개념이에요. 아울러 이제 HTTP는 매우 중요한 프로토콜이죠. 우리 인터넷 할 때 HTTP:// 근데 생략하지 않습니까? HTTP 바로 그거예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조금 힘드셔도 스펠링까지는 다 모르셔도 약자로 나왔을 때 요거 맞죠 정도.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인데 얘는요 인터넷상에서 하이퍼텍스트를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결론적으로 말을 좀 바꾸면 인터넷 하기 위한 프로토콜 HTTP. 이 HTTP 프로토콜을 만든 사람이 특허를 해가지고 돈을 받았다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겠죠. 하지만 그냥 쓰세요 라는 거죠. 네, 우리가 무심결에 쓰는 거 우리 그냥 쓰는 겁니다. 모르셨죠? HTTP 인터넷상에서 인터넷을 하기 위한 하이퍼텍스트를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이에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트랜스퍼가 우리 전철 갈아타는 것도 이렇게 트랜스퍼, 전송하다 갈아타다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을 하기 위한. 그 다음에 UDP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방식. 그 다음에 슬래피PP,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 알고 가시면 돼요. 예전에는 이제 전화선이라든가 ISDN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썼습니다. 아, 옛날이죠. 이런 거 할 때 이용했던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전화선 ISDN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 슬리PPP. 이 당시에 시험 문제 뻑하면 나왔던 게 슬리PPP예요. 다음 중 전화선이나 ISDN 등을 통해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무엇인가? 슬리PPP.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왔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전화선이나 ISDN을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슬리PPP 있었구나 정도 알고 가시고요. ARP, Address Resolution Protocol, 주소 결정 프로토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요. 굳이 번역을 하자면 ARP는 이더넷에서, 이더넷이라는 거는 이렇게 선을 가지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더넷에서 인터넷 주소를, 우리 인터넷 주소 기억나시죠? 숫자로 되어 있는 IP 어드레스를 물리적인 하드웨어 주소, 맥 어드레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리적인 하드웨어 주소로 변환해주는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물리적 하드웨어 주소 변환 프로토콜 ARP. 요건 좀 신경 쓰시고요. 맞다 틀리다. 근데 요번에는 ARP의 리버스, 그럼 역, 반대란 뜻이죠. 그래서 리버스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 R, 그 다음에 ARP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근거리 통신망 내, 그러니까 근거리 통신망은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LAN, LAN이라고 부르거든요. LAN에서 자신의 IP 주소를 알아내기 그 알기 위한 확인 요청을 하는데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바로 RARP예요. ARP의 반대 개념. 그 다음에 ICMP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메시지가 뭐예요? 메시지 프로토콜. 얘는 MP는 메시지 프로토콜이에요. 인터넷상에서의 컨트롤, 제어 개념인데 얘는 에러 메시지나 제어 메시지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이에요. 메시지 개념이 들어가요. 당연히 TCP IP에 접속된 컴퓨터나 네트워크 기계 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러 메시지, 제어 메시지를 전송하는 프로토콜, 메시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메시지 프로토콜, MP, 그죠? 인터넷상에서의 컨트롤 개념. ICMP. 그 다음 이번에는 SNMP.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메시지가 아니고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관리 프로토콜이죠. 뭘 관리해요? 네트워크를 어떻게 심플하게.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TCP IP 상에서 정의된 응용 계층 프로토콜이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DHCP, 다이나믹 우리 DRAM 할 때 배웠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동적인, 그죠? 동적인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구성이란 뜻이에요.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 말이 더 어렵죠. 여기요. 동적 호스트 구성, 설정 통신 규약. 프로토콜도 또 통신 규약 번역하니까 더 힘들죠.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해 준다. 자동으로 할당해 준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유동이라고 그러죠. 유동. 고정이 있고 유동이 있어요. 주소가 막 바뀌는 거. 그걸 유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 자동 취득 프로토콜을 의미한다. 방금 전에도 자동으로 할당한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잡한 설정 작업을 자동화하는 프로토콜이다라는 거고, 단말기 작동 시 동적으로, 제가 아까 다이나믹이 무슨 뜻? 동적 말씀드렸잖아요. 동적으로 IP 어드레스를 할당해 준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드레스의 설정에 따라서 작업상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래서 이 유동 주소, 왔다 갔다 하는 주소의 반대가 바로 고정 IP예요. 고정 주소입니다. 그래서 DHCP, Dynamic Host Configuration 프로토콜의 약자다라는 것도 좀 잘 알고 가시고요. 통신 속도 단위가 이제 간혹 가다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데요. BPS 같은 경우는 뭐의 약자냐면, 비트가 여러 개 모이는 거니까 DS자 붙인 거고, 비트 퍼 세컨. 이 퍼 세컨이 문제죠. 퍼 세컨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 있느냐. 초당 이런 뜻이 있어요. 초당. 1초당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컴퓨터, 통신, 전자기기 이런 데서 PS는 퍼 세컨이 초당이에요. 무조건 해오세요. 됐죠. 초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 그게 뭐예요? BPS. 됐죠? 비트수 조심하셔야 돼요. 초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수를 BPS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뭘 갖고 장난을 치냐면 이거 갖고 장난 쳐요. 비트수. 바이트가 아닙니다. 조심하시고. BPS. 됐죠? 그 다음에 이제 BAUD 발음하기 힘드죠? 보오. 보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오. 초당 일어나는 신호 변환 속도예요. 초당 일어나는 신호가 변환되는 속도인데, 만약에 1초에 한 번의 신호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BPS하고 똑같다. 이건 조심하시고요. 보호. 그 다음에 이제 CPS. CPS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퍼 세컨은 뭐라고요? 초당. 초당. 초당 전송할 수 있는 캐릭터. 캐릭터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초당 전송할 수 있는 문자 수를 의미한다. 그럼 1CPS는 뭘 뜻하는 거예요? 1 캐릭터 퍼 세컨이니까 1초당, 그렇죠? 문자 수니까 8BPS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 캐릭터가 8비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OSI 참조 모델. 여기서 얘기하는 OS는 오픈 시스템을 뜻하는 거고요.
열려져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거고, DN은 I는 인터커넥션. 인터커넥션, 그러면 인터는 중간에 껴있는 거고, 커넥션은 연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호 접속이죠. 상호 접속을 함에 있어서 시스템을 서로 오픈시켜 놓자.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이 약자예요. 그래서 OSI 참조 모델, 네트워크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셔야 돼요. 가겠습니다. 개방형 시스템, 영어로 오픈 시스템. 개방형 시스템 간의 상호 접속, 인터커넥션. 됐죠? 개방형 시스템의 상호 접속을 위한 참조 모델이다라는 거고, OSI는 어디서 만들었냐? OSI 거꾸로 해보세요. ISO. 쉽죠? ISO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ISO는 뭐하는 애들이냐 이거죠?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 표준 기구예요. 그래서 국제 표준화 기구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ISO라고 써요. ISO에서 뭘 만들었다? 거꾸로 OSI. OSI는 어디서 만들었다? 거꾸로 ISO.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서로 다른 컴퓨터, 서로 다른 정보통신 시스템 간에 원활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인터커넥션, 아까 상호 접속이라는 말이 바로 이걸 대변하는 거죠. 서로 연결하기 위한 표준화된 절차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OSI, 그래서 OSI 7계층이라고 불러요. 왜요? 7개의 계층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요. OSI 몇 계층이요? 7계층이요. 첫 번째, 7계층 중에서 제일 밑에 1층, 1계층입니다. 1계층. 맨 아래 계층이죠. 피지컬 레이어, 그래서 물리계층이라고 불러요. 물리적인 개념. 얘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적이고 기계적이고 정기적이고 절차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물리계층. 기능, 기계, 정기, 절차, 이런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요, 우리가 인터넷이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가서 뭐 만집니까? 모뎀 뒤에 전원 뺐다 끼고, 뭐 컴퓨터도 한번 껐다 켜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작업이 바로 물리계층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물리라는 거는 기계적이고 기능적이고 정기적인, 절차적인 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 안 될 때 전원, 모뎀 전원 뺐다 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물리계층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1계층인 물리계층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대단하신 겁니다. 그럼 또 되죠. 통신 장비들은요, 껐다 키면은 모든 게 세팅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게 예전 우리 70년대 가전제품 라디오, TV 안 나올 때 땅땅땅 두들기면 나오는 그 개념이 아니고, 통신 장비는 세팅이 돼요. 그래서 되는 겁니다. 또 갈까요? 허브, HUB. 허브라는 거는 가운데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장치 아니겠습니까? 허브, 리피터. 리피터라는 거는 계속 반복하다, 그러니까 증폭시켜주는 거예요, 신호를. 이런 허브나 리피터 등의 정기적인 신호를 재발생시키는 장비, 물리계층이에요. 또 시스템 간의 물리적인 접속을 제어해주는 거, 그게 바로 물리계층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아무튼 좀 시스템적이고 물리적이고 직접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물리계층이에요. 그래서 RS232C, 좀 애우기 힘들어도 애우셔야 돼요. RS232C 통신 규격, 그러면 물리계층,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버전 24, 뭐 ITU, T, EIA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RS232C, V, 버전 24, 이런 애들은 물리계층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버전 24 이런 거 들어가서 하나하나 그 규약 아실 필요는 없고요. 시험 문제에 버전 24, RS232C 통신 규격은 무슨 계층? 물리계층.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송해주는 방식, 데이터 부호화 방식, 케이블의 형태, 데이터가 충돌했는지 안 했는지의 감지 여부, 감지 방식,
그다음에 신호 형식이라든가 변조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물리 계층에서 담당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물리 계층 말고 여섯 개 계층을 더 해야 돼요. 그럼 달달달 애워야 되나요? 이거 여러분들 애워지지도 않고요. 특징적인 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익히시면 돼요. 좌우단간 물리계층 1계층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무슨 장비 허브나 리피터 같은 장비 그 다음에 버전 24 RS232C 통신 규격 그리고 기능 기계 전기 절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기능들을 한다라는 것도 좀 잘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혼동하지 않을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인데요. 얘는 2계층이에요. 그럼 아까 1계층이 뭐라 그랬죠? 물리계층. 2계층은 데이터를 링크. 링크라는 개념은 뭐예요? 연결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연결시켜주는 층이에요. 1계층이 물리계층, 2계층이 데이터 링크 계층. 물대, 물대. 자, 앞에 약자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물리계층 1. 2계층 데이터 링크 물대 가겠습니다. 데이터 링크는 뭐냐면 링크의 개념은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웃한 통신기기 사이에 나오잖아요. 연결. 데이터 링크 연결이 영어로 링크라는 것만 좀 힘들어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이웃한 통신기기 간의 연결 데이터 전송 기능과 관리를 규정한다. 데이터를 링크 연결시키겠다는 뭐냐면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송이라는 말도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따 전송 계층도 있지만 그 다음에 데이터를 서로 링크 연결한 상태에서 주고받으려면 동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류 제어, 흐름 제어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데이터 링크예요. 동기화, 오류 제어, 흐름 제어. 그 다음에 데이터 블록을 인접 노드 간에 오류 없이 전송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음에 있어서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데이터를 주는데 한꺼번에 주고 이런 게 아니고 블록 단위로 주기 때문에 정보의 프레임화, 순서 제어, 전송 확인, 오류 검출 및 복구. 그 다음에 이제 흐름 제어. 이제 방금 전에 본 건데. 흐름 제어. 데이터 링크의 접속과 접속을 했으면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절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요즘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어느 계층에서 어떤 장비가 쓰이느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이런 장비들이 쓰여요. 링크가 아까 연결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스위치, 랜카드, 브릿지, 브릿지가 무슨 뜻이에요? BRIDGE, 브릿지 다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브릿지 같은 장비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아까 물리계층에서는 허브, 리피터,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스위치라는 개념이 중간 왔다 갔다 하는 개념. 우리 전기 스위치,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랜카드, 그 다음에 브릿지 같은 장비가 데이터 링크 계층이에요. 좌우단간 데이터 링크에서는 연결의 개념이다. 2계층, 물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물대내 네트워크 계층은 3계층입니다. 물 1계층, 데이터 링크 2계층, 물대내 네트워크 몇 계층이요? 3계층, 물대내 네트워크 계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트워크입니다. 워크라는 건 작업이고 네트라는 건 망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망작업 이렇게 번역하지 않죠. 이제 네트워크라는 단어 자체가 더 유명해요. 가겠습니다. 응용 프로세서가 존재하는 시스템 간에 데이터 교환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트워크예요. 너희 회사 네트워크 깔려있냐? 랜 깔려있냐 이거죠. 어디도 깔려있어. 그 응용 프로세스 간에 데이터 교환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복수망인 경우, 그러니까 망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예요.
중계 시스템에 대한 경로 선택. 이 경로 선택은 왜 중요하냐면요. 니네 인터넷 되니 안 되니. 그 경로 선택. 그 다음에 중계 기능을 제공해 준다. 경로 선택, 중계 기능,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인터넷 되니 안 되니. 그럼 되는 쪽으로 돌아가. 경로 선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패킷 관리, 데이터 이렇게 쪼개지 않습니까? 그 패킷 관리. 그 다음에 경로 배정, 방금 전에 경로 선택. 그게 바로 경로 배정이죠. 라우팅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요, 네트워크 계층의 가장 대표적인 장비, 라우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방금 전에 경로 배정, 라우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라우팅을 하는 애가 라우터예요. 그러면 이 라우터, R-O-U-T-E-R, 라우터의 사전적인 의미, 좀 큰 사전 찾아보셔야 돼요. 좀 두꺼운 사전이죠. 요즘은 뭐 인터넷 사전이 있기 때문에. 먼 거리를 달리는 말, 장거리 경주 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먼 거리를 달려야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이요,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어떤 경로를 선택해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장비, 그런 역할하는 장비가 바로 라우터예요.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주는. 우리 아까 최적화, 컴퓨터 시스템의 최적화 배우잖아요. 네트워크 상에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주는 경로 선택, 경로 배정, 누구요? 라우터. 걔가 하는 짓이 라우팅. 무슨 계층에서? 네트워크 계층에서요. 됐죠? 라우터는 무슨 계층이요? 네트워크. 방금 전에 배운 스위치, 랜, 브릿지 카드는요? 데이터 링크 계층, 허브, 리피터, 물리 계층. 뭐 방법이 없어요. 자꾸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킴으로 해서 외워줬어. 아, 그러면 땡큐죠.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대표적인 프로토콜 X25.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X25가 뭔지 관심 없어요. X버전 25는 네트워크 계층이다.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5에서 2 빼면 3. 3계층 네트워크 계층 썰렁. 아무튼 그렇게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썰렁해도요, 아재 개그 같아도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X25 몇 계층 그랬을 때 가만히 있어보자. 그때 그 가르쳐준 분이 5 빼기가 3이라, 3계층. 오케이.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X25, 3계층.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대내 됐죠. 물대내. 제가 자꾸 반복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OSI 7계층은요, 다분히 좀 머릿속에 좀 넣어놔야 되거든요. OSI 7계층에 4계층 가겠습니다. 전송계층. 물대내 전. 물대내 거기까지 딱 3개 자르시고요. 전. 여기까지. 물대내 전. 트랜스포트 레이어 4계층입니다. 얘는요, 종단 간의 전송, 트랜스포트 해줘야 되기 때문에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전송해줘라. 당연한 거죠. 전송. 전송이란 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상하이 계층 간의 중간 인터페이스 역할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전송 계층을 기준으로 아래 애들 3, 2, 1, 물대내 전송 계층을 위로 그죠? 4니까 5, 6, 7이 되겠죠. 그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전송, 트랜스포트. 그 다음에 얘는 게이트웨이요. 게이트웨이라는 장비 바로 전송계층. 게이트가 무슨 뜻이에요? 문이고 웨이는 길 아니겠습니까? 게이트웨이 그러면 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송계층을 기준으로 위아래. 그죠? 게이트웨이 됐고. 그 다음에 얘는요, 오류 검출, 오류 복구, 흐름 제어인데, 아까 데이터 링크에서도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조심하실 게 뭐냐면 데이터 전송에 대한, 그죠? 전송할 때도 오류 검출, 오류 복구, 흐름 제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데이터 전송에 대한이다. 조심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물대내 전까지 왔어요. 물대내 전. 5계층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SESSION, 세션 계층. 5계층이에요. 그래서 물대내 전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 물대내 전세표응 이렇게 갈 거예요. 물대내 전세표응 이렇게요.
세션 계층 같은 경우는 사용자, 유저하고 전송 계층, 방금 전에 배운 4계층 간의 인터페이스,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세션이기 때문에 세션에 대한 접속, 그 다음에 해제, 그 가운데는 데이터 전송이 있는 거죠.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 반이중, 하프드플렉스, 전이중, 풀드플렉스, 뭐 영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런 통신 모드의 설정을 결정해 준다라는 거, 그게 바로 세션 계층 5계층이고요. 물대내 전세까지 온 거예요. 물대내 전세.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표현하는 계층 물대내 전세 표까지 왔어요. 6계층입니다. 표현해 주는 계층이에요. 네트워크 내에서 응용 프로그램 간에 구문상 차이 없이 연결 가능하다라는 거고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 간에 차이 없이 표현해 준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표현하는 것 때문에 그 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재구성, 코드 변환, 구문 검색,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하고 이제 좀 가까워지죠.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게 표현 계층, 보여주기 위한 계층이에요. 물대내 전세표 마지막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응용 계층 응7이 왜 제가 응7 말씀드렸냐면요. 간혹 가다가 OSI 7계층을 딱 배우고 난 다음에 1계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물리계층이라고 대답을 하세요. 응용계층이라고 대답을 하세요. 제가 제대로 대답했네요. 왜 그러냐면 이게 헷갈리거든요. 응7이 응용계층이 7계층입니다. Application Layer 이 응용계층은 정말 우리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 거예요. 뭐예요? OS의 참조 모델의 최상위 레벨, 알고 있는 거고, 이제 7계층이 제일 높은 거니까. 그 다음에 특정한 서비스,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사소함,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제일 그냥 접할 수 있는 거. 응용 프로그램과의 인터페이스 기능, 당연히 응용 프로그램과의 인터페이스죠. 왜요? 응용계층이니까.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파일 처리, 파일 전송, 통신 같은 거를 수행한다라는 거죠. 응용 프로그램과의 인터페이스 기능 그게 바로 응용 계층이에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물대내 물이 1계층이에요. 물대내 전 중간 다리 역할 게이트웨이 세표 응 이게 바로 OSI 7계층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ISO 그래서 물대내 전세표 응 물대내 전세표 응. 우리 비바워 필렛 파드 기억나시죠? 비트바이트 워드. 그것처럼 물대내 전세표 응도요. 우리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0번 해보세요. 물대내 전세표 응. 물대내 전세표 응. 제가 30번 해드릴 순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외울 때까지 한번 하시고요. 반드시 물리계층이 몇 계층이요? 1계층이고 응용계층이 7계층이다라는 거 혼돈하지 마시고요.